여자복식의 이소희 백하나조가 태국 마스터스 여자복식 결승전에서 태국의 에임사드 자매에게 패하며 대회를 준우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대회 시작 전부터 우승 후보로 꼽았던 이소희 백하나조였고 기대치에 걸맞게 결승까지 진출했지만 우승까지 하는 데는 실패했는데요. 스코어에서도 보이듯 다소 충격적인 점수 차이의 패배였습니다. 예상대로 막강한 공격력을 내세운 태국의 에임사드 자매는 전위와 후위를 가리지 않고 과감한 공격으로 기세를 올렸고 결국 큰 차이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그럼에도 아무리 상대가 최근 상한가를 달리는 강한 복식조에 압도적인 응원을 받는 홈그라운드라는 이점이 있었다곤 해도 그간 계속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여온 대한민국 여자복식의 행보를 보았을 때 다소 납득하기는 어려운 큰 차이였습니다. 생각지 못한 충격패로 대회를 마감한 이소희 백하나조. 특히 공격과 수비, 네트플레이 등 모든 부분에서 잦은 미스를 범한 이소희 선수의 플레이는 평소답지 않은 그 이상으로 느껴진 몸 상태까지 이상이 있어 보일 정도였기에 경기를 보면서 많은 걱정이 들었는데요. 앞으로의 여자복식 조합이 또 어떻게 변화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이소희 백하나조, 지난해 처음 조합되어 보여준 임팩트를 생각해보면 분명 세계적인 잠재력을 지닌 조합이고 그간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많은 선수들 또한 컨디션 난조로 잠깐 고생했던 순간들이 많았기에 그리고 3월에 예고되어 있는 전용 오픈과 올해 최대의 이벤트인 아시안게임까지 팀워크 및 기량을 극대화시킬 기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비 온 뒤에 땅이 굳듯 잠깐의 슬럼프였다 생각하고 멋지게 이겨내는 모습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한 달간 진행된 대표팀의 원정길이 종료되고 이제는 아시아 단체 선수권 대회와 국내 실업리그입니다. 앞으로의 대회도 함께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